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지메이 바랍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악몽에서 살아남아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주인공은 인터넷에서 바로 맨덩씨! 주인공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다 저주를 받아 악몽에 갇혔다고 합니다. 그 악몽에서 나오는 방법은 곰인형 그림이 그려진 종이 8장을 모으는 건데 약간 슬렌더맨과 좀 비슷하네요. 어쨌든 그냥 먹게 냅두진 않겠죠?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게임. 지금 여기가 나홀로 숨바꼭질을 하다가 악몽에 갇힌 곳인 것 같아요. 그럼 여기 악몽이겠죠? 여기서 종이를 얻어야 된다고 했었는데. 죽이세요! 종이다! 이런 종이를 모아야 되는 거구나. 약간 종이에 테디베어 같은 게 그려져 있네요. 그리고 종이를 먹은 다음부터 곰인형이 저를 쫓아온다고 합니다. 아마 저 곰인형은 나홀로 숨바꼭질 할 때 곰인형의 배를 가르잖아요. 그 곰인형이지 않을까 싶어요. 좋아, 두 장 먹었고 남은 종이는 여섯 장이야. 야야야 저거 너 방금 뭐였지? 쟤네들이 사기나? 약간 방금 포옹했던 것 같은데? 일단 저 곰인형들은 이 플래시라이트의 빛을 싫어하나봐요. 방금 봤죠? 약간 눈부셔하는 거. 여기다. 와, 세 장 먹었고요. 뭔 소리. 세 장. 이거 한 장 먹을 때마다 계속 나오나? 뭐야? 설마. 이거 플래시라이트. 으아! 잠깐만요, 앞이 안 보여요! 잠깐만요! 잠시만요. 뭐야, 플래시라이트에 제한이 있어! 오케이. 이 게임은 플래시라이트에 배터리가 되게 조금 있거든요? 그 플래시라이트가 다 닳기 전에 다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곰인형 이거 종이의 위치가 랜덤이네요. 아닌가? 위치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렇다면 대충 어디 있는지 알겠죠? 자, 도망가고요. 자, 4장. 아씨, 저게 방금 한 5장! 이쪽에 분명 한 장 있었거든요? 여섯 장! 두 장만 더! 아니 얘는 나홀로 숨바꼭질을 왜 한 거야? 앞이 점점 안 보여요. 왜 이렇게 많아? 잠깐만, 나 잡힌 거 같은데 방금? 얘네들 안 죽이는 거 같아요. 안 죽이는데요? 그냥 따라다니는 건가? 아니면 꿈이라서 안 죽는 건가? 일단 배터리 다 달기 전에 빨리 종이를 모아서 나갑시다. 여기 또 배터리 없어서 여기 또 갇힐 수도 있거든요? 앞이 안 보인단 말이죠? 어차피 곰인형들은 날 죽이지 않아. 나를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가까이 있으면 무서우니까 가까이 있진 않을게요. 아, 종이가 어딨지? 아, 여기 있다. 남은 종이 한 장. 안녕, 이거 안 죽이잖아. 이러봐. 왜 나 안 죽이지? 게임을 잘못 만들었나? 아, 배터리 꺼졌다. 배터리가 다 닳아서 밝기를 최대한으로 높였습니다. 한번 이 상태로 최대한 찾아볼게요. 이거 배터리 없을 때마다 끄니까 못 깨는 것 같아. 설마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이유가 손전등 때문이었나? 나 손전등 이제 없는데. 야, 이제 찾았다! 근데 곰인형이 사라졌어요. 또 이런 거 궁금하지. 곰돌이를 찾아볼게요. 곰돌이가 없어졌어요. 맵을 한 바퀴 돌았는데 곰돌이가 사라졌습니다. 그럼 그냥 탈출해볼게요.
아니 나 S랭크야! 나 뭐 한 것도 없는데? 아니 뭐야 이 게임이 이래! 그럼 제가 손전등을 다 단 다음에 저 고민형한테 한번 부딪혀 볼게요. 어! 꺼졌다. 제가 가볼게요. 과연... 제가 먹고 과연 곰돌이를 만나면 죽을지. 이 게임 왜 만들었지? 아니 안 죽잖아. 아직 테스트 버전인 건가? 아니면 망겜인가? 고민형의 다음에 고민형이 죽는데? 잠깐만 설마 내가 나쁜 놈인가? 내가 괴물인 거 아니야? 내가 고민형을 내가 곰을 먹은 건가? 아 뭔 게임이야! 씨! 어쨌든 여러분들 악몽에서 살아남기라는 게임이었는데 약간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한 공포 게임이었는데 와 이게 곰인형이 확실히 무섭긴 해요. 저는 인형 중에 곰인형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. 공포 게임이 나왔을 때. 어쨌든 재밌겠습니다. 조금 장르가 조금 바뀐 것 같지만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